봄이 오긴 왔습니다.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나요? 네, 오늘은 야생화 촬영하러 왔습니다. 노르웨이와 아이슬란드 출사 이후에 한국에 오자마자 이제 곧 봄이 시작이 돼서 이제 아무래도 그 야생화들이 피는 시즌이 들어와서 야생화를 담으러 왔습니다. 봄이 오기는 왔나 봅니다. 굉장히 따뜻해졌고 이제 많이 따뜻해져서, 근데 제가 조금 늦게 왔는지 지금 노루기하고 변산바람꽃이 있는 곳인데 변산바람꽃이 오늘 많이 안 보이네요. 오늘은 어제가 날씨가 흐려서 어제는 변산바람꽃이 영업을 안 했을 거고 오늘은 날씨가 맑아서 좀 펴 있을 줄 알았는데 밤 기온이 좀 낮아서 그렇는지 현재 변산바람꽃을 찾기가 좀 어렵네요. 여기 한 송이 폈네요. 여기 한 송이 폈는데 지금 좀 상태가 안 좋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 보시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제 보이시나요? 이렇게 지금 변산바람꽃이 거의 지금 시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어젯밤에 좀 추웠었던 것 같은데요. 여기는 아주 예쁘게 폈네요. 네. 이렇게 변산바람꽃을 찍으러 오게 되면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것은 역시 이쁜 모델을 찾는 일입니다. 뭐 인물 사진하고 대동소이한데요. 일단 모델이 이쁠 때 사진도 이쁘게 나오니까 주변을 둘러보시면서 조금 꽃잎도 좀 깨끗하고 좀 이쁜 친구들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쁜 모델을 찾았으면 그 모델에 맞는 그 구도를 찾아야 됩니다. 어떻게 찍어주는 게 이쁠까 잘 생각을 해서 이리 보고 저리 보면서 뒤태가 이쁜 애들도 있고 또 앞이 앞모습이 이쁜 애들이 있고 또 옆모습이 이쁜 애들이 있고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변산바람꽃을 찍되 사실은 그 배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배경을 어떻게 이쁘게 담을까를 좀 고민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쁜 모델을 찾았으면 이리 보고 저리 보면서 배경이 어디가 좋은지 뭐 예를 들어서 이끼가 낀 바위의 배경이 있다거나 아니면 오래된 그 나무 그루터기 옆에 이쁘게 펴 있다거나 뭐 이런 모델을 좀 찾아서 촬영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쁜 모델을 찾고 그 다음에는 앞모습, 옆모습, 뒷모습을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배경을 찾고 그래서 그 각도로 촬영을 하면 좋습니다. 뭐 한 송이짜리 찍을 때도 이쁘지만 두 송이 이렇게 나란히 있는 것도 이쁘고 또 때로는 세 송이, 때로는 이렇게 군락으로 있는 그런 변산바람꽃도 꽤 이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홀수의 법칙이 좀 적용이 되는데요. 예, 그래서 한 송이나 세 송이, 다섯 송이 뭐 이렇게 홀수가 역시 사진에는 좀 이쁘게 나오는 편입니다. 물론 이제 다정하게 있는 그런 변산바람꽃 두 송이 같은 경우도 꽤 이쁘게 찍을 수가 있긴 하죠. 그래서 이쁜 모델을 찾고 그 다음에 어떻게 구성할 건지를 조금 고민을 한 다음에 배경을 찾아서 배경을 좀 어둡게 한다거나 또 배경을 좀 단순화시키는, 그래서 변산바람꽃 뒤에 만약에 너무 많은 그런 좀 복잡한 배경이 있다면 아웃포커싱을 해서 없앨 수는 있겠지만 아웃포커싱에서 그 남는 배경에는 너무 복잡하면 조금 곤란하죠. 그럼 어떤 배경이 제일 좋을까요? 단순한 배경이 가장 좋겠죠. 그래야 피사체인 변산바람꽃을 조금 제대로 이쁘게 담을 수가 있을 테니까 그래야 변산바람꽃이 좀 도드라지고 눈에 확 띌 테니까요.
그래서 배경 선택을 할 때 배경에서 남는 것은 밝기가 남고요. 또 아웃복고시 등된 뒷배경에 패턴이 남습니다. 그 다음에 배경에 쉐입이 남고 배경에 컬러가 남고, 그래서 그 배경에 따라서 사진이 많이 좌우가 되니까요. 여러분 이런 야생화 촬영하러 오셨을 때 배경 처리를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야생화 촬영을 할 때 배경을 좀 어둡게 처리하는 경우가 많죠. 물론 자연스럽게 어두운 경우도 좋지만 뒷배경이 좀 어두울수록 변산바람꽃은 꽃잎은 희니까 컨트라스트가 생겨서 훨씬 더 변산바람꽃이 이뻐 보이기는 하는데, 꼭 검정 배경만 좋은 것은 아니니까 그 내추럴한 맛을 나타내는 그런 내추럴한 그 배경을 잘 찾아서 촬영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배경 처리를 할 때 중요한 것이, 이 배경 뒤가 만약에 어둡다면, 그래서 변산바람꽃이 굉장히 작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이레벨에 맞춰서 촬영을 하되 어떤 경우에는 또 뒷배경이 좀 그 밝은 하늘을 쪽을 향해서 그래서 찍는 것도 꽤 이쁜 사진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언덕 같은데 변산바람꽃이 펴 있다, 그렇다면 밑에서 로우 앵글로 쳐서 뒷배경을 좀 밝은 쪽으로, 그래서 밝은 쪽으로 해서 또 변산바람꽃의 또 아름다운 자태를 또 배경을 새롭게 담을 수도 있겠죠. 예, 여기 보니까 이쁜, 지금 아주 이쁘게 핀 변산바람꽃이 있어서 오늘은 요 모델을 먼저 촬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돌 앞에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시죠? 지금 예, 여기 폈습니다. 제 엄지손가락이랑 비교를 해드리면 크기가 거의 엄지손톱 조금 큰 정도. 그래서 이렇게 다니다 보면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유심히 보지 않으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예, 처음 온 분들은 변산바람꽃이 이쁜데도 못 보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물론 뭐 산행 많이 하시는 분들이나 뭐 야생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금방금방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변산바람꽃의 크기가 작으니까 작은 사이즈를 감안해서 찾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러분에게 변산바람꽃 촬영하는 것을 같이 한번 보여드리면서, 오늘은 특별히 소니 알파7 R5의 접사 사진에 한번 처음 도전해 보는데요. 소니 알파7 R5는 6100만 화소의 넓은 화소수와 함께 아주 멋진 풍경 사진을 지난 아이슬란드와 노르웨이 로포텐에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처음으로 소니 알파7 R5와 접사 렌즈를 가지고 와서 접사 사진, 특히 야생화 사진은 어떻게 찍히는지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 이쁜 모델을 한번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야생화를 찍으러 오게 되면 야생화가 너무 작고 땅 위에 올라온 게 별로 적다 보니까 이렇게 무릎 꿇고 할 때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앞 밑에다가 뭐 앞치마를 놓는다든지 아니면 비닐을 놓는다든지 해서 좀 편하게 촬영할 수도 있는데요. 저는 오늘 그냥 왔습니다. 예, 오늘 제가 가져온 카메라는 소니의 최신 기종이죠. 알파7 R5를 가져왔습니다. 렌즈는 소니의 90mm 마이크로 2.8 렌즈인데요. 조리개가 2.8로 고정되어 있어서 전역에서 최대 개방 조리개 2.8로 촬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쓰는 오늘 삼각대는
기존에 있는 그 커다란 삼각대를 갖고 오지 않았고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야생화를 찍으러 왔을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고 다니는 그런 삼각대 가지고는 면적을 너무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이렇게 미니 삼각대를 갖고 다닙니다. 오늘 갖고 나온 이 삼각대는 벤노에서 나온 테이블팟이라는 모델인데요. 굉장히 작고 카본으로 되어 있어서 가볍습니다. 그리고 튼튼하고 지지력도 좋고, 그래서 이렇게 거의 풀프레임 미러리스 카메라에 90mm 마이크로 렌즈까지 무게를 다 견딜 수가 있어서 이렇게 야생화를 촬영하러 오게 되면 주로 저는 이렇게 미니 삼각대로 촬영을 하곤 합니다. 지금 햇빛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지금 역광 상태인데, 지금 이렇게 햇빛이 역광으로 지금 햇빛이 너무 내리쬐게 되면 변산바람꽃 꽃잎이 하얗기 때문에 반사가 심하죠. 그래서 하이라이트가 생길 수가 있어서 이쁘게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늘이 질 때까지 조금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그 전에 이렇게 일단 이리 보고 저리 보면서 어떤 각도로 찍으면 이쁠지를 좀 고민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앵글을 좀 잡아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로우 앵글인 경우에는 뷰파인더를 보면서 촬영한다는 게 이제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미니 삼각대를 놓고 안정적으로 촬영을 하는 하는데요. 앵글을 좀 한번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드캡을 빼고 보통 이렇게 후드를 끼는 경우들도 있고 이제 빼는 경우들도 있는데 후드 끼는 것을 일단 권장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후드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렇게 야생화를 찍으러 왔을 때 렌즈를 보호해 줄 수가 있습니다. 네, 현재 오늘 촬영할 렌즈는 소니의 90mm 마크로 렌즈입니다. 조리개 2.8 고정형으로 전 구간에 걸쳐서 2.8 조리개로 개방 조리개 해서 촬영할 수가 있고요. 역시 2.8답게 배경 흐림이 효과적으로 촬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렌즈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90mm이기 때문에 망원 계열의 화각인데요. 현재 1:1부터 1:10까지 비율로 촬영할 수 있게 되고요. 그 이후에는 인피니티까지 그냥 90mm 그냥 망원 렌즈로도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근데 접사의 기본은 역시 1:1입니다. 1:1 비율의 뜻은 뭐냐면 우리 미러리스 카메라나 DSLR 카메라의 센서의 사이즈는 24mm, 36mm. 그래서 긴축이 36mm, 24mm. 그래서 2:3 비율, 3:2 비율을 갖고 있죠. 그 센서의 피사체의 물리적 크기를 그 안에다가 고스란히 1:1 비율로 담는 것을 접사사진이라고 합니다. 그걸 접사촬영이라고 그러고 그 촬영 결과물을 접사사진이라고 하는데요. 1:1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다른 렌즈들, 뭐 소위 말해서 광각렌즈라든지 줌렌즈라든지 표준렌즈라든지 망원렌즈들 이렇게 나눌 때 최소 초점거리라는 게 있습니다. 즉 피사체와 가장 가까이서 찍을 수 있는 최소 초점거리가 있는데요. 보통 광각렌즈들이 가장 가까이 들어가서 찍을 수 있는 게 한 28cm 정도. 하지만 그렇게 가까이 다가간다 하더라도 피사체가 작아지기 때문에 1:1 사이즈를 담을 수가 없겠죠. 또한 망원렌즈로 망원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1:1로 비율로 담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개발된 것이 이제 마크로 렌즈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변산바람꽃의 사이즈가 제 엄지손톱 정도 하기 때문에 지름으로 본다 그런다면 대략 한 10mm 정도, 한 12mm 정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변산바람꽃의 얼굴을 아주 디테일을 담기 위해서는 1:1로 촬영할 필요가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 센서가 36mm, 24mm이기 때문에 그 안에 구도를 다 넣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1:1만 고집해야 되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 사진에는 피사체도 중요하지만 또 배경이 또 중요하니까요. 그 배경, 즉 네가티브 스페이스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또 포지티브 스페이스인 피사체 본연의 크기에
그런 공간의 배분을 생각을 한다 그러면 1:1 접사 사진만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렌즈에 보이시는 대로 지금 하얀색 글씨로 되어 있는 것은 미터법에 의한 0.28m, 즉 28cm가 되는 거고요. 그 위에 있는 주황색 글씨는 피트입니다. 그래서 0.28, 0.92, 그게 1:1 접사 촬영이 되겠죠. 네, 뒤로 와서 오토포커스를 이용을 해서 띠를 켰죠. 그렇다면 여기다 삼각대를 놓으시고 그 다음에는 볼헤드를 푸신 다음에 구성을 보시면 됩니다. 예, 지금 요 구성인데요. 굉장히 이쁘네요. 카메라에서 얘기하는 0값은 현재 ISO 100의 조리개 2.8일 때 200분의 1초라고 나오네요. 예, 평균 축광입니다.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예, 결과물을 봤더니 아무래도 이제 뒷배경이 좀 어둡다 보니까 그 다음에 변산 바나곳의 꽃잎은 하얗지만 그 사이즈가 좀 작다 보니까 평균 축광으로 알려주는 노출값은 200분의 1초가 나오는데 실제로 현재 이렇게 밝게 찍게 되면 변산바람 꽃의 그 하얀색의 꽃잎이 그 디테일이 있는데요. 잎사귀의 그런 하얀색 디테일을 다 온전히 담아내기 위해서는 이거보다는 좀 언더로 촬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A모드나 다른 모드를 쓰시는 분들은 아마 스팟 축광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어둡게 찍으라고 나오겠죠. 지금 한 스탑인 400분의 1초 찍어보겠습니다. 예, 찍고 나서 꼭 확대를 해서 보게 되면 예, 지금 노출은 어느 정도는 맞았습니다. 그래서 기준 노출값에서 0값 노출값에서 한 스탑 정도 어둡게 아니면 한 거기에서 3분의 1 정도 어둡게 500분의 1초 정도 찍으면 노출은 좋습니다. 네, 찍고 나서 꼭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렇게 톡톡 눌러서 확대를 한 다음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잘 보이시려는지 모르겠지만 보라색 꽃망에는 지금 포커스가 맞았지만 저 뒤쪽에 실질적인 변산바람꽃의 꽃인 녹색인 저 꽃잎에는 포커스가 맞지 않았습니다. 네, 현재 제 카메라는 지금 셔터 소리가 들리고 있지 않죠.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물리적으로 기계식 셔터로 촬영을 하면 이렇게 빠른 셔터 스피드를 들일 때는 크게 문제가 없지만 조금 이제 어두워진 데거나 좀 노출이 어두운 경우에는 느린 셔터 스피드로 찍을 수가 있는데 그때는 또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전자식 셔터로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포커스 잡고 슛. 네, 그 다음에 찍은 다음에는 꼭 확인을 해서 디테일이 잘 담겼는지 확인을 해야겠죠. 네, 아주 선명하게 잘 담겼습니다.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제 확대를 해가지고 꼭 잘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현재 조리개 2.8일 상태이기 때문에 심도가 굉장히 얕습니다. 특히 1:1 접사 촬영의 경우에는 2.8 최대 개방을 하게 되면 굉장히 그 심도가 얕기 때문에 현재 꽃술에는 지금 촬영이 됐지만 현재 그 꽃잎은 하얀색 꽃잎은 아무래도 아웃포커스가 됐죠. 그러면 곤란하니까 뒷배경을 흐리게 하기 위해서는 2.8 최대 개방으로 하되 꼭 찍고 나서 어디 포인트에 포커스가 맞았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미세하게 조정을 해서 여러 장을 촬영한 다음에 포커스 스태킹으로 합치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조리개를 운영을 해가지고 내가 꽃술부터 꽃잎까지는 한 심도에 담는다 라고 생각을 했다면 그러면 조리개를 좀 조여서 촬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이렇게 조리개를 팔로 찍게 되면 단점이 하나 있는데 심도가 너무 깊어지다 보니까 저 뒤쪽 배경에 좀 지저분한 것들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변산바람꽃의 이쁜 자태를 조금 더 뒤를 좀 날려가지고 아웃포커싱을 시켜서 좀 돋보이게 만들어야 되는데 심도를 맞추다 보니까 뒷 배경까지 늘어나게 됐죠. 지금 이렇게 작은 액정 화면으로만 봤을 때는
심도가 어떻게 됐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꼭 촬영을 한 다음에 확인을 하십시오. 아니면 미러리스인 경우에는 또 미리 확대를 해가지고 그 심도를 미리 볼 수가 있는데요. 현재 예, MF로 돌리게 되면 자동적으로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포커스를 잡게 되는데, 네. 네, 그럼 이렇게 어느 정도 구도를 잡은 다음에 세팅을 한 다음에 예,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재 아주 이쁜 상태인데요. 예, 이렇게 구성을 해보고 포커스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예, 현재 비율은 대략 한 1대 4 정도 비율이네요. 현재 변산바람 코스를 1대1로 찍게 되면 너무 가까이서 찍어야 돼서 디테일은 살아날 수 있지만 배경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배경과 좀 어우러지는 변산바람 코스를 찍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조금 뒤로 빠져서 구도를 잡아야 되는데 현재 그 접사렌즈에서 1대4 비율 정도 그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삼각대를 옮기지 않고 세로 구도로 한번 촬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재 벤노에서 나오는 L플레이트 클램프를 이용을 해서 요거를 이렇게 세로로 돌리고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또 우리 알파7, 알파5의 강력한 무기죠. 로우 앵글일 때 충분히 촬영할 수 있게끔 액정이 로우 앵글로 찍을 수 있게 해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요 정도. 아유, 이쁘네요. 너무 이쁩니다. 이렇게 해서 포커스 포인트를 옮겨서 담아 보겠습니다. 예, 슛. 예, 지금 보니까 세로 구도가 훨씬 더 이쁘네요. 그런 질문들은 좀 가끔 받아요. 선생님, 야생화 촬영 너무 어려워요. 특히 구도 잡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하면 좀 이쁜 사진을 얻을 수 있나요?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첫 번째 대답은 이쁜 모델을 아까 고르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촬영할 때 좀 마음을 열고 변산바람꽃을 변산아씨라고 부르면서 약간 의인화해서 대화를 시도를 해보십시오. 말 못하는 야생화 꽃이지만 아주 손톱만한 꽃이지만 그 감정을 불어넣었을 때 내가 느낌을 받고 구도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예, 참 어려운 일이긴 하죠. 뭐 예를 들면 너 어쩜 이렇게 이쁘니, 이렇게 추운데도 어떻게 이렇게 피어났니, 아직 봄이 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피어났니, 뭐 이런 대화를 하다 보면 정겹게 대화를 하다 보면 구도가 보입니다. 그래서 말 못하지만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서로 공감대를 느꼈을 때 어떻게 보면 좋은 사진이 나오고 또 그 사진의 결과물이 잘 나왔을 때 만족하고 또 나의 하나의 또 추억이 될 수 있는 거겠죠. 너무 이쁩니다. 제가 좋아하는 게 변산바람꽃이긴 한데요. 벌써 2년 전에 제주도에서 변산바람꽃 촬영을 하고 나서 이렇게 영상을 찍는 건 오랜만인데 여러분들한테 다 못 보여드려서 좀 아쉬울 뿐이죠.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서 엎드려서 무릎 꿇고 때로는 바짝 누워서 이렇게 찍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게 접사 사진이고 또 집에 와 보면 골병 든 것처럼 아픈 게 접사 사진입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접사사진 포기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그래도 이런 매력에 접사 촬영을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 밑에 다른 꽃이 있어서 그 꽃도 한번 담아보러 가보겠습니다. 예, 이쁜 변산바람꽃 하나 발견해서 한 번 더 찍어 보겠습니다. 세팅을 해 보겠습니다. 고개를 많이 숙이고 있어서
바닥을 겨야 될 것 같네요. 테이블 팟을 가장 낮게 설치를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촬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삼각대 설치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삼각대 설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앵글이 달라지니까요. 자, 한번 촬영을 해볼게요. 아, 이쁘네요. 역시 그 뭐라 그럴까, 그냥 육안으로 보는 것도 이쁘긴 합니다만은 이 접사 렌즈를 통해서 그 카메라 앵글을 통해서 바라봤을 때 이 참 그 형언하지 못할 그 말 못한 행복감이 밀려오는 그 아주 이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시면서 촬영하시겠지만 접사 촬영을 안 해보신 분들은 한 번쯤은 도전해 보셔서 이 아름다움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이뻐요. 지금 구성이 그냥 대략 아까랑 비슷한 상황에서 지금 잡았는데 예,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예, ISO 100에 조리개 2.8에 320분의 1초 슛. 너무 이쁩니다. 예, 이렇게 오늘 야생화 촬영을 마치겠습니다. 소니 알파7 R5의 그런 그 좌측 앵글이 돌면서 언더 촬영일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그동안에 우리가 접사 촬영을 할 때 보면 바닥을 퍽퍽 기면서 찍었는데 그런 고생을 좀 안 해도 되는 아주 편리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셔터를 눌러서 찍었지만 사실은 터치로 찍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 터치를 활성화 시켜 가지고 터치하면서 이렇게 촬영할 수도 있고요. 아까 소개해 드렸던 벤노의 테이블 트라이팟을 이용을 해서 낮게, 그래서 그 변산바람 곳에 그 키 높이에 맞게 그 아이레벨로 찍을 수 있게끔 낮게 설정해서 찍을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그래서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도 접사사진 찍을 때, 특히 야생화 사진 찍을 때 테이블 트라이팟 한번 사용해 보시죠. 예, 이렇게 오늘 소니 알파7 R5와 90mm 마크로 렌즈를 가지고 야생화 촬영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도 야생화 촬영에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스티브의 포토 아카데미 스티브쌤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m waiting.